안녕하세요. 스트리트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계속해서 자동차 전시장 만들고 있는데요. 거기 영상 전광판 넣었잖아요. 거기에다가 3D 운전교실 영상을 링크를 걸어봤어요. 제가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. 사람은 내려가지고. 아무튼 여러분, 이 차가 제일 빠른 차로 오늘 수정을 해놨고요. 제가 며칠 전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여러분들 빠른 차 며칠 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을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. 아,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. 아, 언젠가 한번 나중에 도전해 보겠습니다. 내 목소리네요. 네, 여러분,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저기 영상이 끝난 거예요. 자, 이제 저기 리플레이 되죠? 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지금 3D 운전교실에 이 차 속도가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느려져 있었어요. 아, 진짜? 사실은 이 차가 3D 운전교실에서 가장 빠른 차거든요. 맞아. 네, 오늘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셔서 속도를 바꿨습니다. 잘했어. 진작 좀 바꾸지. 여러분, 자, 이거는 테스트고요. 영상 테스트입니다. 전광판에 영상을 아무거나 제가 원하는 걸 넣을 수 있는데 일단 3D 운전교실 영상을 한번 넣어봤고요. 자, 속도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. 네, 3D 운전교실 게임 안에서 이렇게 3D 운전교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는 300이에요. 네, 재미있네요. 신기하네요. 네.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. 여러분, 이거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 자, 찍었고요. 이 맵 끝에서 네, 또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더 빨리 달려봐. 얘를 따라잡을 수 있는 차는 없어요, 사실. 기능은 얘가 별로지.